대추를 여기? 네, 대추를 좀 삶아갖고요 다져가지고 좀 넣었더니 좀 씹히는 식감도 좀 좋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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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은 거 아주 좋아요 네. 양파 넣은 거 잘했어요 근데 굳이 배추도 뭐 괜찮아요 힘들지만 않으시면 그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. 꼭 100% 시래기만 써야 될 일이 뭐 있어 같은 시래기나 극과잖아 어쨌든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짜 그러니까 그 간은 왜냐면 시래기라는 게 시래기 1kg로 제가 잡아드렸죠 시래기 1kg가 되게 애매한 게 뭔지 아세요? 시래기를 삶아서 물에 불렸다가 썰어서 쓰잖아요 여기서 내가 물을 얼마나 빼냐에 따라서 1kg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편차가 한 40% 50%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짜도 시래기인 거고 이렇게 짜도 시래기인 거고 탈수기에 팍팍팍팍 돌려서 물기 거의 없이 포실포실하게 나와도 시래기인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양의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것까지 내가 저 디테일하게 적어드릴 수 없잖아 그건 이제 두 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시래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 양념을 이대로 넣었더니 좀 짭짜름하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먹어봤을 때 지난주에서 큰 차이는 들깨가루가 양이 많이 차이 나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넣으셔야 돼요 네. 들깨가루 향이 은은하게 확 나와야 이것도 고소한 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요 이게 저울을 다루면 우리는 파가 조금 더 넘치면 아 그냥 하면 되는데 얘는 이거 하나도 집어내요 얘는 이거 하나도 집어내요 난 진짜 답답하고 성질이 급한데다가 막 어머니 잘 들으세요 답답하고 성질이 급해도 그게 몸에 배야 네 맛은 유지가 되겠지 아니 맛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별 차이 없어 한 주먹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시작 단계부터 그거를 오케이 넘어가면 나중에 한 바가지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1kg 할 때는 그거지만 한 번에 10kg라고 생각해봐요 10배잖아 모든 걸 그렇게 아주 고대로 정량으로 들어갔어 그게 몸에 배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 배야 돼 파 하나라도 왔다가 그래야지 나중에 양이 늘어났을 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근데 레시피는 정확하게 지키는 게 습관인데 잘하는 아드님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서 제가 답답해도 왜냐면 어머니는 손맛이 있지만 손맛이 없잖아요 감이 있지만 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안 돼 만약에 안 재고 있으면 옆에서 어머니 되려 뭐라고 그래버려야지 한번 해보세요. 들깨가루만 지금보다 두 배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. 해보세요. 그만 고치면 돼요. 전혀 문제 없어요. 이거 좀 해보세요. 만두 속만 빨리 해서 만두 다시 바꾸세요.